유일 채널. 민하우젠 증후군. Hello everyone, I'm Yoil. 오늘 함께 알아볼 신드롬은 바로 민하우젠 증후군입니다. 민하우젠이라는 병명은 18세기 독일의 군인이자 관료였던 폰 민하우젠 남자에게서 따왔다고 합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 알려진 건 195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리처드 애셔가 의학 저널 더 랜싯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 민하우젠 남작은 끊임없이 자신이 모험하지 않은 일들을 직접 모험한 것처럼 꾸며서 허풍과 과장을 진지하게 주장하였고, 이 모습을 보며 병명으로까지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허위성 장애는 약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주로 심리적인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것. 둘째, 신체적인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것. 그리고 셋째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허위성 장애의 필수 증상으로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동정심을 이끌어내죠. 이런 민하우젠 증후군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심한 병이나 박탈감을 경험했고 누군가로 인해 사랑과 돌봄을 받아 회복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돌봄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관심을 요구하는 강박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민하우젠 증후군은 엄연히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간혹 민하우젠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피학적 성격으로 고통을 주는 검사나 수술까지도 반복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과 돌봄을 받고자 수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인 거죠. 민하우젠 증후군은 어린 시절보다 성인이 되어 발병할 경우 예후가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환자 역할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민하우젠 증후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는 증상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으로 아픈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애완동물이나 주변 인물들을 고의로 아프게 만든 뒤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격려하는 시선을 즐기는 아주 소름끼치는 증상이죠. 이런 민하우젠 증후군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의심스러워하는 순간 민하우젠 증후군 환자들은 자신의 거짓을 들키지 않으려고 급기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병원 쇼핑, 의사 쇼핑이라는 충격적인 별명까지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이 질환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증상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혹여나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고의로 아프게 한다거나 꾀병 부리는 연기를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러한 민하우젠 증후군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타인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라는 주제가 하루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조금 슬픈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은 없었으면 해요. 타인의 관심이 중요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